안녕하세요. 송경석 골프 클럽 송경석 프로입니다.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드라이버를 처음에 치면 어떤 구질을 많이 치죠? 예, 처음에 19홉은 굉장히 스트레스 때문에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구력이 생기면 이제 다시 훅이 나는데요. 저는 훅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어드레스 때 훅이 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드라이버는요, 약간 공이 티 위에 있는데, 그리고 이 라이각도 굉장히 낮아서 그내 생각보다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아래쪽에 위치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어깨를 평행으로 맞추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어깨가 튀어나와서 백스윙이 아웃사이드 들리거나 굉장히 이렇게 손목을 돌려야 됩니다. 자, 어떻게 체크하시냐면요. 느낌이 항상 왼 어깨보다 오른 어깨가 낮은 느낌이 난 상태에서 연습을 하셔야 우리는 훅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모양이죠. 왼 어깨도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낮은 모양. 예. 이렇게 섰을 때 우리는 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